지난해 11월 술 먹방을 하던 중 전신 발작 증세를 보이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던 트위치 스트리머 이재석이 최근 검사를 다시 받고 검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석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방송을 주로 다루고 있는 트위치 스트리머로 카카오 TV에서 PD로 활동한 적이 있고 아프리카 TV에서도 잠깐 방송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앞서 지난해 11월 이재석은 도수가 높은 위스키를 1시간 남짓할 동안 80%를 비운 바 있었죠. 결국 그는 침을 흘리면서 맨바닥에 기절 하듯 잠을 자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며 전신 발작을 일으켜 시청자들의 걱정을 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이재석이 방송에서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감마지 PT 검사 결과지가 올라왔는데 해당 수치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얻고 있죠. 감마지 PT는 간에서 주로 발견되는 효소인데요. 간 손상이 있을 때 수치는 상승합니다. 주로 지나친 음주로 인한 간 손상을 반영하는 것이 감마지 PT의 수치이죠. 정상적인 감마지 TP 수치는 60 이하인데요. 100 이하일 경우에는 일주일간의 금주만으로 수치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이 넘어가면 각종 질환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100에서 200 사이라면 지방간, 알코올, 간장애, 간경화를 의심할 수 있으며 200에서 500이라면 담석이나 담관, 담낭질환, 급성 간염 등이 의심되는데요. 특히 500 이상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하죠. 500 이상의 수치를 갖고 있다면 급성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담관 폐쇄 등을 앓고 있을 확률이 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석이 공개한 결과지에 따르면 그의 지난 3일 기준 감마지 TP 수치가 무려 2899인 것으로 알려졌죠. 넘사벽의 수치를 공개한 것에 있어서 이재석의 팬들은 이재석이 과음을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진짜 금주해야 할 듯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다 라는 등의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